요즘 방방곡곡에 봄꽃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리 벚꽃, 아, 여수의 진달래, 영등의 봉숭화꽃, 이천의 산수유,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꽃이 확확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의 분신, 나의 모든 것! 썩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철학 특공대를 소리합니다! 상명대 우리 체육학과 학생들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찰칵 특공대원 모두 함께 출발! 네, 지금도 서울시청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짱, 짜리,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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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장경담 목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말이죠. 황금빛의 주인공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 황금빛 주인공이 만나면 말이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인생에 뭔가를 또 배우고 돌아가는 거. 맞아요. 자, 어떤 분이 또 우리에게 인생에서 배움을 가르쳐 줄지. 네. 황금빛의 주인공을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됩니까? 반뜨덕에 걷기 뭐 하나요? 술 드시는 분들한테 기분을 느껴보세요. 네. 술을 먹으면 저렇다는 거죠? 네. 아, 지금 본인은 반뜨덕에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네. 아, 술 마신 것을 느껴보세요. 네. 이거 현기분들은 가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면서 네. 뭐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네. 술 먹은 사람들의 기분을 느껴보라는 거죠. 네.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나는 똑바로 걷는데 이게 자세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게. 술을 딱 먹는다. 네. 먹다 말고 그냥 화장실에 갑니다. 네. 가서 거울을 딱 봅니다. 네. 아, 이정규 씨. 네.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술 적당히 먹자. 거울 속에 제 얼굴 있잖아요. 네. 아, 예.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리고 또 돌아와서 한잔해요. 네. 또 갑니다. 네. 아, 이경규? 이 정도는 괜찮지? 어, 그렇지, 이 정도는 거잖아? 그냥 또 한잔해. 빡 해. 그 다음 딱 갑니다. 야. 너 뭐야? 너 뭔데 이 자식아? 거울 해준 거야. 뭘 찾아봐, 이 자식아. 그냥 또 와. 딱 한 바닥에 거울 찾아. 이씨, 거울이야, 뭐야, 여기가? 이거 도대체 나가냐, 이것들. 이게 허물어집니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 주중 불어는 진군자라. 술이 취해서 말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짜 군자다. 네. 자, 어딥니까? 강의실 같은데요. 네. 뭘 봅습니다. 문 뜨겁습니다. 무슨? 담벼락에다가 팔만 대장경 새겨놓은 것 같아요, 지금. 교실이군요. 책상에다가 큰니. 근데 뭐 중고등학교 때는 큰닉을 좀 적게 하다가 예. 이상하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큰닉이 유난히 심해져요. 예.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가기에 필요하다 예. 했다가 대학교 가서 오히려 좀 공부를 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실제 공부는 대학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평생 할 전공을 거기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어떤 친구는 말이죠. 대학교 가야지 진짜 공부를 한다. 그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안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학을 못 가서 안 했어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게 뭡니까? 예. 아이고. 서울 시내에 아르바이트 하신 분인가요? 예. 서울 시내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어요. 아이디어 좋은데요? 예. 아이디어 좋아요. 예. 그것 때문에라도 좀 더 주문할 것 같아요. 우리 답 시켜볼까요? 대학교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대학교인데 예. 이 해양대학인가 봐요. 예. 아이고 대학생이 뭡니까? 대학생 속에 해녀 복장을 하고 예. 아, 시내 해녀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저분은 보니까 해녀가 지금 바다를 가는데 지름길로 그냥 네. 대학 안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해양대학교가 있는 데가 그 바닷가거든요. 예, 해녀들이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해양대학을 가로지르 가는 거예요. 네, 네. 비상구인데요. 비상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야. 아이고. 저렇게 되면 네. 비상구가 왜 있습니까?
날아가라는 얘기야. 올라갈 계단이 없어요. 예. 근데 비상구가 있는 거야. 예. 이야, 희한하네요. 예. 요 사세에는 날아가든지 예. 벽을 타고 뛰어라. 바로 뛰어야 돼, 그래서. 예. 아, 희한한데. 근데 비상구란 개념 자체가 예. 그 비상이 일어났을 때 나가라는 거거든요. 비상시에 나가라, 그건데. 어디로 나가야 되죠? 뭐 스파이더맨처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자, 이겁니까? 자판기 같은데요? 네.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또 뭡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동전을 넣고. 넣고. 네. 아, 뭔지 모르는 퀘스천 마크를. 네, 아무거나요? 네. 아니, 네. 누르면. 네네. 누르면. 뭐가 나오는 거야? 네, 나오네. 네, 나왔어요. 아, 뭐가 나왔어요? 나왔어? 예.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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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먹을까? 모르면 네네. 아무거나 누르라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거기서 골고루 넣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근데 벌써 우리 네. 식당에 가가지고. 예. 친구들끼리 네. 뭐 먹을래? 네. 아무거나 시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 친구들이죠. 네. 이 삶의 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아, 야, 네. 뭐가 맛있는데 뭐 먹을까? 네. 이건데 네. 뭐 먹을래? 아무거나. 네. 아무것도 없대. 아무거나 시켜. 아, 그래요? 예? 당 대책 없거든요. 네. 야, TV 뭐 볼래? 아무거나 봐. 예? 네. 뭐 다 생활에서 다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럼 안 되죠. TV는 느낌표를 봐야죠. 그 얘기하려고 하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보지 마십시오. 네. 느낌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모든 운전자에게 운전할 땐 늘 다음 10km를 엎드려 보세요. 네. 라고 하세요. 80km, 80km에는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120km. 네. 암신께 가까워졌나. 아, 그렇습니다. 네. 120km. 네. 당신께 가까워졌나. 140km입니다. 네. 이미 지구와는 인연을 끊겼습니다. 네. 아, 마지막입니다. 150km. 네. 드디어 천국에 왔나이다. 도봉 면허 시험장에 아, 시험장에서 이제 문구가 네.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요 살으려고 노력은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전하다 잘못돼서 생명을 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설마 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죄져서. 예? 사형 언도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판을 수여 차례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는 즉결 심판이잖아요. 자, 어? 아 태극기가 태극기를 아, 예, 태극기를 쭉 붙여놨는데. 어? 아 이거. 아주 좋군요. 방금 신입생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동아리 모아야 되거든요. 아, 저렇게 이제 태극기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디를 한 거예요. 역시 대학생 머리라 좋은 동아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당신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목사님. 예. 우리 그 자각 특공대원들이 열심히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 황금 배지의 주인공이 담겨 있는 영상은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근데 말이죠. 예. 아, 시청자분께서 네. 보내주신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함께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머리를 깎아 머리를 깎아 주시는데 예. 예. 그 노숙자. 아, 그래요. 그죠? 예. 왜냐면 저기가 역 같은데 말이죠. 예, 예, 예. 오호. 지하도에서. 네네. 예, 지하도에서. 머리를 깎아주십니다. 하하. 이발을 해주시는데. 예. 그냥, 아이고. 많은 분들 그냥 지나가요. 예. 지나가는데, 저게 혼자. 야 예. 이발을 아주 친절하게 너무너무 잘해주십니다. 예. 아이고. 아, 그리고 아이고. 또 저걸 혼자서 예. 다 치우시네요. 예. 이야. 아,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보내주신 동영상인데 네. 어? 황금배지 주인공까지 하는가 생각이 정말 들어요. 거기에 잡은 것 같아요. 저 동영상을 보내주신 분 네. 그분을 제가 먼저 한번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 저분이군요. 그래.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저희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황금배지로 주인공으로 결정을 했어요. 아, 예. 네. 제가 이제 여기 퇴근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다가 그 이발하는 걸 여러 번 봤었어요. 아, 그래서 아. 제 아는 언니한테 이런 아저씨가 있다, 서울역에. 그랬더니 그 찰칵찰칵하게 한번 올려보라고. 아,
그분이 그 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내려가다 보면 지하도가 있거든요. 네.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하. 냄새도 되게 많이 나는 이제 그 지하도에서 한 켠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이제 이발하는 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아. 매일 보셨습니까? 퇴근하시다가? 예, 거의 매일 봤어요. 아, 그럼 매일 와서 해주시구나. 몇 시에 보통 보통 이제 제가 여기서 6시 반에 이제 퇴근을 하고 나가니까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늘 계셨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 선물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몇 번 하시겠습니까? 3번. 3번? 선물이 없어. 1번도 해봤습니다, 진짜. 1번부터 5번 중에서. 1번.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걸로 선물 드립니다. 아주 좋은 훈훈한 영상을 보내서 탄 거기 때문에 자랑거리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랑. 우리 시청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방금 배치의 주인공을 찾아서 그 동영상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로 달려갑니다. 이번 받으시면서 방금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좋다. 그럼 제가 서울역 쪽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인가 봐요? 예. 지하차도 맞습니까?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지금 나오신 건가요? 예. 아, 그러시구나. 아,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갑자기 또 저를 만나시니까 이거 뭐야? 야, 이게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여기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지는 그냥 한 3년 정도. 아, 3년. 그러면 원래 하고 계신 일은?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중개업. 근데 이거는 언제 배우셨습니까? 옛날에 이제. 자기 좀 따놓은 게 있어. 아, 옛날에. 네. 옛날에 없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아,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을 깔고 했을 때 속으로 조금.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남산공원에서도 좀 많이 깎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분을 깎았습니까? 공원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들. 예, 노숙자들이고 실업자들 이제 할 일 없어서 오는 사람들. 아하. 그런 사람들. 서소문공원에서도 했을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근방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하면서 뭐 부끄럽다든지 이게 뭐가 마음에 뭐가 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만족한다면은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해서 그래. 한다는 거 그것도 큰이죠. 근데 어떤 동기로 이 머리를 이발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산에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하면은 그런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씻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깎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다 깎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이 노숙자 되시는 분들이 어디 이발소 가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세수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자기가 못하거든요. 예?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맞아요. 오랫동안 머리를 안 감기 때문에 사실 좀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직 당연히 그건 머리를 안 씻으면 냄새가 누구든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나죠. 누구든지 납니다. 그런 뭐 그러려니 해야죠. 네, 하루에 몇 명 정도 하십니까? 나오십니까? 하루에 6시 반에서 나와가지고 네네. 한 8시 반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 2시간? 네, 2시간 정도. 아,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루에 한 많이 할 때는 한 두서너 명, 그렇지 않으면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네. 여기가 저녁 식사 때 보면 한 5,600명 모입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줄을 서죠. 그 헤어스타일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아, 그분들 해달란다는 거. 아, 해달란 대로. 아, 그렇죠. 면도를 해달라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 면도도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여기서 남대문 경찰서 나와가지고 면도 칼을 못 쓰게. 아, 그렇죠. 네. 잘못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쓰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발 기구들이. 예, 네, 기구들이. 아, 네. 이발 기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그 같은 겁니까? 예, 예. 하시면서 보람 있으시죠? 예.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건. 그게 좋지요. 아, 나도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너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마음이 좋더라고요. 잠깐 한번 또 황금 배치 이제 나한테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와, 너무 멋있어. 어제 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 황금 배치를 다 달 수 있는 그런 날이 차례차례.